해삼 좋아하시나요? 해삼 손질법 알려드릴게요. 굵은 소금 뿌려 겉에 문질문질 해주고 양끝 자르고 가운데 반 잘라주세요. 속안 내장 깨끗하게 긁어내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해삼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1kg 샀더니 양이 진짜 많아요. 닦아도 닦아도 줄지 않는 느낌이더라고요. 세척 후 마지막에 정수물 부어주고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. 해삼 손질 초보도 어렵지 않아요. 비싸게 사먹지 말고 손질해서 드세요.